갓카버리. 가다 잘 변화시킵니다. 강타박치기. 극한의 서순주한. 드롭킥. 심상치 않은데. 강섬주. 48대 난 다 겁나 세네. 기중타격 몇 딜이야? 22만 급 2번 줍니다. 장파 완타. 완타 꺼져. 완타는 도움이 안 된다. 3호 아씨. 불족. 쪼그라든 소자. 화형 잔혹 성광 폭포. 다 꺼져. 왕관 소주 커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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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괴. 아니 난타랑 와씨. 그 답은 우암이었습니다.
이롭킥 킹슬 간모니 수비도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이제. 이 가면 멋지죠? 나도 알고 있어요. 봄탑 아름다. 강해져서 돌아온 전투체면. 이불조. 이불조. 근데 불조 2장 들어가봤자 태울 것도 없고 그냥 귀찮기만 할 것 같은데. 일단 넘겨보자. 다음 상점의 주판이나. 이거지 미션맨의 의도? 미션맨의 의도가 이걸 수도 있지. 의도된 것입니다. 작은 강타를 못 썼네. 내 시계는 근데 지금 나와도 돈이 없네. 아참 전등 계절 나왔다. 탱 어디간? 흘려보내기 플러스. 주판이 없네. 몸밥 쟁견 재미가 산점. 드롭 타격으로 바꿔주세요. 안녕하세요. 발견해서 딜카드 뽑으면 되겠지? 몸박수. 이중타격 겁나 쎄. 개성임. 아씨 방어도 올려야 되나 이거? 그냥 몇 대 치니까 알아서 다 죽는데. 방어를 왜 해야 하지?
턴키를 못하는 자요. 간다 태웠네. 아이고, 아무 없어. 연사 무적 한돌 뭐 다 필요없잖아. 근데 이거 아니다. 타격 없이 시작하면 저 가면 시작 성공 누를게요. 아이고야. 미션 성공. 비트라이코님 후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연사 드롭킥이랑도 이중타격이랑도 연계되긴 한데 결국에 저거 들어가면은 불조약이 잘 안 잡힐 건데. 적의 의도를 알 필요가 없는 덱이기 때문에. 아, 모바일. 크크룬 반구. 어세. 절힘. 나의 바리케이드 참호를 할까? 내 피 같은 흘려보내기. 사실 필요가 없어. 카드 한 장을 변화시킵니다. 기사회생? 어디다 쓰죠? 없는 것보단 낫겠지. 잼견 개조네. 굳이 저걸 태웠어야 했을까? 연골 손실 난다. 아, 몸박수. 이렇게는 못 살아. 숫돌. 드드. 심호흡. 치약. 어디딘. 녹아내린 달. 퍼티딤은 개꿀각이라. 너 얼마네. 얍! 심한 약점 분석.
맞아도 되지 이거? 와, 3공격. 거제 등기. 아, 아이씨. 개빡대. 감시병. 와우, 아니. 아이, 됐다. 필요 없어. 저도 안 먹으면 쓰고. 100년 퍼즐. 아예 몸박이 쓰면은 저거 그냥 드롭킥 관련된 건 다 갖다 버려도 될 텐데. 저게 타네. 타도 돼. 타도 되는데 하필 저게 타네. 근데 진짜 발굴이 좋긴 하다. 아이 부적. 이중타격이 너무 세서, 아니 뭐야, 이중타격이 너무 세서 뭘 해도 약간 뻘짓하는 느낌이네. 왔다 인공. 진화 어서오고. 이걸 맞네. 아유, 아이고 진짜. 아니 그냥 이중타격이나 때리는게. 아이고 괜히 그 이렇게 이상하게 짠 거 아니야 그냥. 쓸데없이 복잡하게 짠 거 아닐까 그냥. 연사 이중 이중만 하면 다 깨는 거 아니었을까? 아니 딜이 150이 넘는데. 야 달팽이 이중 타격 맞아 몰라.
이걸 만나. 여대사 이중이중, 어? 뭔가 굉장히 되게 어? 돌아간 것 같아. 길을 돌아갔어. 22 데미지를 두 번 줍니다가 있는데. 뭐 발견이 다 해줄 거야. 불조약 하나 더 있으면 참 좋겠는데. 말릴 가능성은 여전하네. 아니 이중 타격 쓰라고. 아니 졸라 세네. 방패 어디 간? 악성 순환증. 아무튼 심장은 방어도 올려야 되니까. 불조약 제발. 박수. 진화 두 번 다 뽑는 것도 웃기네. 기사회생도 못 쓸 것 같네. 또 버리고. 이중 타격으로 힘들다.
아니, 왜 캐스해? 아니, 뭐지? 깨구리 있나? 아니, 132. 아니, 드로킹 왜 쓰는 거지? 난 어째서 그런 헛된 시간을. 드롭킥 왜 넣었지? 아, 그냥 이중 타격이 났을 걸. 미션 성공. 아, 츤데레 아가씨님 후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저게 그래도 결국에 마지막에 방어도 올린 거는 드롭킥 덕분에 올린 거긴 한데